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너의 다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녀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나왔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골목길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생각이 깜빡 오르는 게 아침에 묵상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는데 아, 이거구나. 그리고서 고양이에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딱 쳐다보니까 오, 저거 겁도 없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한테 오네 저거. 쥐가 고양이한테 가더니 귀에다 딱 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쥐가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쥐가 살아났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제가 설교할 때 그때 해답을 드릴까요? 예, 쥐가 고양이한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나 방금 전에 쥐약 먹고 왔어. 그거 한마디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성년 남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지요.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면서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력도 그날이 이제 첫 1월 1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다닐 때 그 피를 보고 거기는 그냥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곳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할 때에 그 빵 속에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뿌려서 장자들이 다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축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것을 축제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건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50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다.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들이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첫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제로 드리는 그 날, 그때는 거기에 집에 살고 있는 종이나 노비, 레위인, 손님, 객 다 할 것 없이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 수전절 이제 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수전절은 뭐냐? 수전절은 성소가 더럽혀졌던 것을 깨끗이 하고서 봉헌하는 그런 절기인데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그 제우스 신을 거기다 놓고 돼지 대가리를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래서 164년 11월 25일 날 유다스 그 마카비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던 것을 다 바깥으로 내버리고 이 제단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이제 수전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추수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했다.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내는 게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새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서 7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영국에 그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영국 개신교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그 메리의 출생 배경을 이제 알아봐야 돼요. 메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헨리 8세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데스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형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죽고 나면 죽고 근데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딸 아이 하나 낳은 게 메리라는 여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자기도 이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를 버리게 된 거예요. 버리면서 그 궁중에 있는 궁녀인 앤 볼레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 여자하고는 이혼을 합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안 된다. 다시 캐서린의 위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만약에 네가 다시 회복을 안 하게 되면 그 왕의 위치에서 그거를 지워버리겠다라고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헨리 8세가. 그래서 1534년에 국회에서 무슨 회의를 열게 했냐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우리는 탈퇴하자.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합의를 보고 황제가 수장이 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로마 교황청의 간섭은 안 받고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성공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가 생긴 것은 뭐 다른 특별한 뜻이 없고 이 헨리 8세가 이혼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캐서린은 처음 여자 캐서린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딸하고 유배를 보내고 결국 앤 볼레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왕비로 삼게 되죠. 그런데 1553년에 이 사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래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여자 제인 시모어라고 하는 여자와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6살 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6살 때 왕에 오르게 해요. 오르게 하는데 이게 한 7년이 지나니까 13살이 되는데 13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오직 메리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가 다시 영국의 국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20년간을 아버지가 교회 수장령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인 영국 성공회가 결국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연산군과 같습니다. 연산군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약까지 먹여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그 왕이 되면서 피의 숙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메리도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막 악이 차오른 거예요.
두고 봐라. 개신교도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닥치는 대로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102명이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그것을 타고서 화란을 거쳐서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신대륙을 찾아든 이 102명이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프리메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55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해서 첫 해에 수확한 옥수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내는 것이 그게 이제 바로 그 뭐냐면 그 추수감사 절이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1787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일로 보내자.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 날로 하자고 그렇게 선포하게 돼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초기에 프랜시스 스코트키라고 하는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성조기여 영원하라 하는 그 말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자. 그것은 뭐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문구를 더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1956년에 미 의회에서 완전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 미국의 모토로 삼은 겁니다. In God we trust가 미국의 슬로건이 된 거예요. 2006년도에도 미 상원의원에서 다시 그거를 확인하게 됐고 이 미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미국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명명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미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강국으로 일어서게 된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힘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매년 대통령이 취임식 때가 되면 성경우에다 손을 올려놓고 서약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은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부산까지 정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일발 그 시기에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우리 한국이 오늘날까지 지탱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이 자꾸자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국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과거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 전 세계 44개국이 그 평화회의로 모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이준열사와 같이 세 명이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갔는데 우리 한국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외면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은 거기서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부터 103년이 흐른 후에 서울에서 G20 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우리 한국은 의장국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때까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우리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으니까 너네들이 우리나라를 좀 초청해줘라 그랬는데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서러움과 고통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 정상국으로 올라가게 해 주셨고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육신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육신만 살아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널 때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시켜준 그 내용까지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나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축제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계속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먹을 것과 잠잘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런 분, 그분에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감사절은 육신만의 감사가 아니라 영혼까지 드려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고달프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아무리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잘 연결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인생의 삶은 농사꾼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불신자와 악인, 가라지와 쭉정이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오직 성도들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은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첫째로 뭐냐면은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보이라.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이제 성막 거기로 다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절기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모여 하면 그 장소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마음을 들여라.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라는 어떤 할머니는 너무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보니까 맨날 한숨만 쉬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면 좋겠는데 아들이 큰 회사 회장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이 절기 때가 돼도 어머니한테 선물은 거창한 선물을 보내주는데 아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 선물을 받아봐야 뭐하냐. 차라리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낫지.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뭘 좋은 걸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너희 마음을 내가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을 드려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고 17절에는 힘대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편대로 드려라가 아니라 힘대로 드려라. 여기서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은 감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어느 어두운 감옥에 무기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종신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정말 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날 교도소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마당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채소씨를 좀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한쪽 구석에다가 채소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새싹을 보면서 자기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 자라나가는 식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도 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죄수들에게도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죄수들도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가지고서 그 감옥 전체에 이분의 이름이 퍼지고 결국 27년 만에 이분은 종신징역을 받았지만 거기서 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환영했죠. 이분이 바로 남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간 넬슨 만델라.
만델라는 종신 징역을 받고 나서 정말 독방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기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죠. 남은 가족들은 흑인들이 사는 곳으로 강제 추방이 다 됐습니다. 완전히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그런데 감옥에서 14년을 살고 있을 때 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종이에다 썼습니다. 며칠 뒤에 딸이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딸에게 딱 보여주니까 딸이 그것을 다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종신징역으로 이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뭐냐? 희망. 희망이라고 쳐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도 비록 종신형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감사를 가져라. 그 누구도 당신의 희망과 감사를 꺾지 못할 것이다. 만델라는 교도소 안에서 장미를 키우듯이 희망과 감사에 계속 물을 주면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희망은 국가로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로 만델라의 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너희가 마음이 쪼드라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희망에다 자꾸 물을 줘라. 감사에다 자꾸 물을 줘라. 사방이 벽으로 꽉 덮여가지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빛 한 점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고 말 것이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실 것이다. 자꾸 감사를 높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육신과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늘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장이 되어지고 자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